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정말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네. 투자가 그러지 마. 돈 네. 많이 벌면 어떻게 되냐. 이게 요즘 맞아요.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거꾸로 네. 공부하면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오. 이런 거 한번 또 물어봐. 또. 아니, 뭐, 겁내지 마시고. 아니, 뭐, 겁내지 마시고. 한 순간 쫄았어요. 자, 농사 짓는 분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농부. 아, 그렇죠. 농부. 네. 고기 잡는 분. 어부? 어부. 네. 광물 캐시는 분. 광부. 광부. 자, 그렇다면 공부는? 누구죠? 공부는 뭐냐고요? 공부는 누구예요? 공부가 공부,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네. 공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네. 해라가 아니라 공부가 되라. 네. 공부의 한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장인이죠. 장인. 옛날에 장인이면 지금은 뭐예요? 전문가. 공부가 되라는 겁니다. 네, 네, 네. 그 분야에 공부가 되라. 공부를 그렇죠. 하면 공부가 되고요. 공부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이나 뭐 기술을 쌓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뭐 당연히 뭐 잘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뭐 돈을 많이 벌려면 어쨌거나 네네네. 내가 뭐 실력이나 네. 뭐 지식이나 네. 뭐 있으려면은 뭐라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비단 입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영역이든 어떤 몸을 써서 하는 기술도 그렇고. 네네네. 근데 사실 여기 써주신 것도 농부, 네. 어부, 광부가 되려고 해도 그냥 씨만 뿌리면 싹이 자라는 게 아니죠. 아니죠. 아니.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어부 네네. 마찬가지고 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냥 거저되는 게 없잖아요. 네네. 세상에. 공부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안 공부지. 거지 같다고요? 죽고 싶어요? 공부를 안 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감수할 거예요. 맞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또 부신 거 아세요? 너.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되게 쓰면 안 되겠어요? 아씨!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나요?